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또 그동안 많이 요청을 받아왔던 시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소개해 달라든지 아니면 시를 읽는 방법을 알려달라든지 이런 식의 요청을 그동안 좀 많이 받아왔어요. 시라는 주제가 좀 어렵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읽으면서 내가 뭘 느껴야 하는지도 좀 막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또 시만큼 마음을 깊게 울리는 장르가 없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시집 두 권과 시를 읽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한 권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인분들이 이 작가축제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 맨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를 읽는 방법을 좀 들여다보고요. 그 뒤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시를 읽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을 한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 읽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직관적이죠? 시와 처음 벗하려는 당신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를 처음 읽는 사람이 시를 진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한번 들춰보면 좋을 만한 책이고요. 이 김희경 저자가 시를 쓰는 시인이자 또 영문학을 공부하기도 한 그런 분이고요. 역사학을 전공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요. 본인의 어떤 이력을 살려서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던 게 있어요.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요, 말하듯이 구어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한다면 진짜 시에 대해서 막막한 사람들에게 처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좀 짧기도 하죠. 되게 후루룩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중간중간에 이 시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라는 걸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맛의 시를 읽는구나라는 걸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시어에다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뭐 밑줄 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학창시절에 배워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를 읽는 기본적인 훈련 뭐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정작 진짜 시집을 읽을 때는 되게 직관적으로 마음에 바로 이렇게 확 와닿는 뭔가 쿵 와닿거나 내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가거나 이런 느낌으로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학창 시절에 배운 것이 쓸모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나는 시험 공부를 생각 안 하고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좀 막막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좀 친절하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의 구성은요, 일단 시가 뭘까? 그리고 시를 어떻게 읽을까? 영화로 읽는 시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 읽기, 역사로 시 읽기 이렇게 다섯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3 영화로 읽는 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창동 감독의 시라든지 진짜 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도 등장을 하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시인에서 다른 시인으로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허난설언이다 그러면 중국의 소설언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물고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역사로 시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또 역사를 공부하셨으니까 역사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시를 좀더잘알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이 3, 4, 5장이 시를 조금 더 다각도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요. 사실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챕터는 첫 번째 시가 뭘까? 그리고 두 번째 시를 어떻게 읽을까? 입니다. 시가 뭘까? 너무 어렵죠.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있죠. 원작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입니다. 카렌 블릭센이라는 덴마크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원주민과 시라는 짧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블릭센이 옥수수 수확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스와힐리어로 시를 지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일꾼들은 재미있어 하며 나를 둘러쌌다. 그들은 시의 의미가 없음을 재빨리 알아채고 주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으며 운을 맞춘 시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깔깔거리고 웃어댔다. 그들은 시에 익숙해지자 졸라댔다. 또 해주세요. 비처럼 말하는 거예요. 전이 말이 너무 좋았는데요. 비처럼 말하는 거. 비를 실 내에서 저건 무슨 물방울이고 저거는 어디서 생긴 물방울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시어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맞아보는 거죠. 그게 시가 아닐까? 이게 시라는 걸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자주 드는 비유는 소설을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시를 사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전시를 가서 사진을 봐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볼때 보고 좋다 라는 걸 단박에 직관적으로 느끼죠. 어떤 면이 좋은지를 그다음부터 차근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 사진이 왜 마음에 들까? 구도가 마음에 들어. 빛이 마음에 들어. 색감이 마음에 들어. 뭔가 왜인진 모르겠지만, 여기 앞쪽에 있는 이런 화사한 풀들과 뭐 뒤에 있는 사람의 어떤 뒷모습과 이런 게 총체적으로 마음에 들어라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는 시 읽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를 딱 읽고, 일단 좋아. 이 언어의 배열이 마음에 들어. 이 온도의 빗방울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탁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시가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서, 나는 특히 이런 비유가 참 마음에 들어. 아, 나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 그래서 시라는 게 보고 느끼는 것이고, 그것은 많이 읽고 많이 이 비를 맞아볼수록 느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이제 챕터 2에서 시를 어떻게 읽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특징을 살려서 읽어라. 시의 음악성에 대한 파트도 있습니다. 시는 운율이 있는 장르니까요. 입에서 굴려보면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듬과 반복되는 발음과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읽는 것도 당연히 시에서는 중요한 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숨쉬기도 시다. 그런 것도 시인이 다 의도를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행을 나눌지, 아니면 띄어쓰기 없이 다 붙여버릴지, 이런 것들도 다 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도 시 읽기에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한 줄의 비유, 열 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비유를 읽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함축과 생략,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상의 재발견이라는 파트입니다. 뭐 음악성을 살려서 비유를 느끼면서 읽는 것이 다 총체적으로 합해졌을 때 시를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반복적인 세계를 문득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똑같은 것들이,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눈으로도 볼수 있네. 제3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시 읽기에 중요한 측면인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오늘의 시집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집은요, 진은영 시인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라는 시집이에요. 진은영 시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저는 진은영 시인을 처음 만나게 됐던 게이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라는 선물 받은 이 시집을 통해서였는데, 이거 옛날 디자인 보세요. 여기도 지금 바래가지고 색이. 제가 이 책을 친구한테 선물로 받고 읽어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시인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계기가 됐던 시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뒤로 진은영 시인의 시집을 정말 좋아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또 철학을 공부한 분이시기 때문에 철학책도 한번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동경하는, 사모하는 그런 네, 시인인데요. 진은영 시인의 시집 중에서도 좀 최근에 나온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부분들 몇 군데를 좀 읽어봐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시인분의 허가를 받아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집의 특징을 먼저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이 시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진은영 시인이 굉장히 잘 쓰는 사랑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어떤 세상을 약간 관조하는 철학자의 마음, 철학을 공부하셨다 보니까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는 시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집을 쭉 읽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혹은 그 사랑을 좌절시키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나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시집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요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혼이라는 시입니다. 아, 진짜 좋아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청혼.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별들은 벌들처럼 웅성거리고,
여름에는 작은 은색 드럼을 치는 것처럼 네 손바닥을 두드리는 비를 줄게. 과거에게 그랬듯 미래에게도 아첨하지 않을게. 어린 시절 순결한 비누 거품 속에서 우리가 했던 맹세들을 찾아 너의 팔에 모두 적어줄게. 내가 나를 찾는 순례였던 시간을 모두 돌려줄게.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벌들은 귀 속의 별들처럼 웅성거리고, 나는 인류가 아닌 단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죄다 마시겠지. 슬픔이 나의 물컵에 담겨 있다. 투명 유리 조각처럼.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첫 번째 행에서부터,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래된 거리라는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확 다가오죠. 낙엽이 흩날릴 것 같고, 조금은 낡았을 것 같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가 혹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시간들을 거쳐왔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래된 거리라는 심상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처럼 너를 사랑하고라는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압축과 전달력을 단번에 볼수 있는 그런 제목이자 행이죠. 과거에게 그랬듯 미래에게도 아첨하지 않을게. 어떻게 이런 걸 쓸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 같은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다음에 있는 시가 그러니까 시는 이라는 시인데요. 시라는 것에 대한 이 시인의 생각들을 되게 다각도로 볼수 있는 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는 에서는 이런 시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법 볼륨이 있는 분노. 그게 나다. 수백 겹의 종이 호랑이가 레몬 한 조각에 젖는다. 그러니까 시는 제법 볼륨이 있는 분노인데 수백 겹의 종이 호랑이여서 레몬 한 조각에도 젖어버리는 볼륨이 두꺼운 분노라는 것이죠. 시어 내가 좋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나를 안을 수 있으니까. 나를 안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는 여기 있다. 유리빌딩 그림자와 노란 타워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그림자 사이에 도서관에 놓인 시들어가는 스킨답서스 잎들, 읽다가 덮은 책들 사이에 빛나는 기우틴처럼 닫힌 면접장 문 틈에. 쫙 그려지지 않나요? 시가 어디에 있는가? 타워크레인에 있었을 어떤 노동자가 연상되기도 하고, 건설 현장이 생각나기도 하고, 빌딩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상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전체를 쥐고 있는 맥락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행을 진짜 좋아해요. 빛나는 기우틴처럼 닫힌 면접장 문 틈에. 선망하는 어떤 것인데 그게 기우틴처럼 나의 목을 자르는 그냥 닫혀버린 저 면접장의 문틈 사이로 나의 절망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애씀과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소망과 바람과 닿을 수 없는 어떤 것이 그 문틈 사이로 기우틴처럼 닫히는데 거기에 나의 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시는 거기에 있지라는 생각이 확 들죠. 그러니까 시가 어디 특별한 어디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상의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시가 있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연이죠. 그리고 이 시집의 2부 같은 경우에는요, 한 아이에게라는 챕터인데, 이한 아이에게를 비롯해서 이 시집 전반적으로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안타까운 목숨들이 쓰러졌던 그 모티브들이 시집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시인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인은 먼저 느끼는 사람이고 어슴푸레한 다가오는 미래의 예감을 언어화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시인은 더 깊이 감흥하고 느끼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집에서도 그러한 죽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그 죽음들이 불러일으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봄에 죽은 아이라는 시도 있어요. 막을 수 없는 일들과 막을 수 있는 일들, 두 손에 나누어 쥔 유리구슬,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은지 슬픔의 시험 문제는 하느님만 맞히실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예요. 사회에서 내가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느님 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어떤 시의 정서들이 있는데요. 아뉴스데이 새뮤얼 바버, 한 노동운동가에게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도 등장을 합니다. 당신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약간의 소금. 나를 넣어주세요. 그렇다고 역사의 바다가 더 짜지지는 않을 테지만 모든 것은 둥둥 떠오를 것입니다. 거짓은 생각만큼 무겁지 않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염도의 합법 직성이 아니라 소금 한 알로서. 이 시도 참 이렇게 눈물 나는 시인데요. 내가 세상의 소금 한 알이 되어서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단지 소금 한 알로서 역사의 바다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당신의 확신, 노동운동가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그 당신의 확신을 표현하는 이 구절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 시집입니다. 저는 이 시집이 되게 슬프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사랑시도 있고 일상에 대한 시들도 있지만 되게 마음에 확 박히는 슬픔이 있는 그런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저의 감상이고 사람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시가 다르고 시집에 대한 감상이 다르니까요.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게 이렇게 구절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전체의 완성도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어떤 시의 내용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상상했던 것이 뒤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 전체가 탁 응축력을 가진, 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였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시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라는 것이 또 있는데, 거기서 오는 감흥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시를 직접 읽어보시는 걸 저는 제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다음 시집은요. 짜잔. 서효인 시인의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혐오하고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시집과 느낌이 완전히 다른 시집입니다. 시를 쓰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소재와 주제도 완전히 달라요. 이 시집은 조금 더, 이 시집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상과 생활 세계에서의 몸부림과 어떤 사람들의 꼴보기 싫음과 땅탕탕한 사람들의 지겹고 막 피곤한 사회 안에서 헤쳐나가 보는 사람의 피곤함과 몸부림과 위약 그런 것들로 꽉찬 시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는 되게 웃기기도 하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날것의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중에 딸바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일부분씩 좀 따서 읽어드릴게요. 딸바보. 동창은 가끔 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딸을 키우는 행위의 신성함을 과시한다. 딸이라서 밥 먹을 때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딸이라서 달고 신 캐러멜을 먹이지 않는다. 딸이라서 인스턴트 짜장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 딸이라서 탄산음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오래 살다 보면 딸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헛됨을 알게 된뒤 신앙의 지속을 결정하는 인간의 치졸한 자유의지를 동창놈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딸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나 또한 딸이라면 지지 않지. 사탄만큼 성실하지. 나는 다른 방식의 신성함에 도취되어 있다. 예쁘리라, 착하리라, 귀여우리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킁킁거리며 입에 올리며. 선교원에서 목회자를 교육하거나 우리는 목장에서 양떼를 도축하거나 우리는 아빠라는 이름의 독단적 죄와 벌을 바보라는 치명적인 방어술로 요리조리 피하는 세상의 아들들이다. 늠름하고 신실하여 무엇이든 3번 반복하려는데, 딸들이 귀를 막고 저만치 달아나 손을 모아 구토한다. 웩, 웩, 웩. 어떠세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기 전까진 웩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나도 이 시를 읽으면서 둘다 진짜 우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딱세 줄. 딸들이 귀를 막고 저만치 달아나 손을 모아 구토한다. 웩, 웩, 웩. 여기서 이시 전체가 반전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좀 있고 마치 산문 같지만 반복되는 운율들이 계속 있고 아주 현실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미지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아주 지리멸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확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들이에요. 서윤 시인의 시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운율이 있어요. 문장을 잘라서 마지막 어미를 다음 행에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의미의 효과를 이중으로 내는 시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가을볕에 날은 좋고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다. 배가 고프다. 전철을 타지 않은 나의 판단과 게으름. 탓이다. 노조와 노인 때문이 아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들에서 시가 계속 이렇게 약간 리듬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부음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부음 3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최후의 날이라도 되는 것처럼 눈물을 감추고 하품을 삼키며 허기만 드러낸 채로 이야기는 시작되고 이야기는 모이지 않으며 하나같이 단독자고 이야기는 맵고 짜고 이야기는 완전식품이며 이야기는 하는 자와 듣는 자로 구성된다. 세상의 끝이 오려는지 모두 하는 자가 되려 하고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다짐하다. 국은 다 식었고 방금은 멀리 사는 친할머니에게서 이 부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모두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 광경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죠.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그치. 마지막으로 파트장과 성가 부르기라는 시가 있는데요. 마지막 두 행이 기가 막힙니다. 상상해보세요. 제 마지막 행을 안 읽어볼게요. 앞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테너 파트장을 하는 선배는 나를 저주했다. 너 같은 새끼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다고. 알아? 아니야? 그거 알아? 이러면서 파트장 선배는 나더러 성가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라 하였다. 너 같은 새끼가 찬송이라니. 어림도 없다고. 몰라? 그것도 몰라? 여태껏 몰라? 그러면서 입을 벙긋거리며 파트장의 지시를 따랐다. 파트장 같은 양들에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면서 이제 쭉 테너 파트장을 하는 선배와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테너 파트장을 하는 선배는 내게 소주 한잔 샀다. 마시고 잊어. 노래 같은 건. 그러나 찬양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두 행이 이제 남았거든요. 특히 제일 마지막 행을 상상도 하기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는 읽지는 않을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이 파트장.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파트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 파트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의 일부분입니다. 이러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겠죠? 근데 이 시가 우리의 삶에 완전 밀착되어 있는 시집이잖아요? 우리 삶에 가장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파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단어, 그것과 연관이 있는 행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는.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봐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집, 서효인 시인의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혐오하고를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다 읽고 나면 다른 슬픔이 있어요. 우리 삶에 지리멸렬함 안 해도 슬픔이 있잖아요. 정용준 소설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인은 애를 썼다. 무례한 이에게 정색했고, 송곳니와 발톱으로 사는 자들에게 으르렁거렸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응시하며 모든 분노를 자기 쪽으로 끌고 와 샤워하듯 끼얹은 한 편의 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뒤범벅된 손과 눈동자. 어둠 속에 잠겨 어둡게 투명해지는 책상과 의자. 조소와 냉소, 위악과 위선, 자조와 해학 모두 몸부림이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딱 맞아요. 분노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시인이 그 사람이 돼서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두 권의 시집을 소개를 해봐 드렸고요. 이두 시인분을 여러분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12회로 돌아온 서울국제작가축제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서울국제작가축제 협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쵸. 정세랑 작가 소설을 가지고 퀴즈쇼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올해 돌아온 서울국제작가축제는요, 9월 8일부터 노들섬에서 열립니다. 서효인 시인과 진은영 시인을 비롯해서 뭐 김금희 작가라든지 최은영 작가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다양한 작가분들 총 24명의 국내외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이번 주제는
언어의 다리를 건너라는 주제입니다. 24명의 작가들이 언어의 다리를 건너서 각자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 고정으로 이 서울국제 작가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게요. 사전 예약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하고 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개막식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국제작가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유수의 작가분들을 직접 만나보는 기회를 여러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노들갤러리 2에서 열리게 되고요. 개막식은 9월 8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작가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가 마주보다 그리고 작가들의 수다 이런 작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죠. 독서의 달을 맞아서 서울국제 작가축제와 함께 아름다운 문학의 세계를 마음껏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요 시집 한 권씩 들고 가서 작가님께 사인도 받고 또 가서 천천히 읽어도 보고 이러면 더 좋겠죠. 많은 사전 예약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러분. 안녕.